EBS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EBS가 약자잖아요. 그래. 무엇의 약자일까요? 오, 처음 알았어요, 저. KBS 약자가 있고 JTBC 약자가 있어? 당연하죠. 와우! 저. 당연하죠. 루이비 이름인 듯이, 발렌티 이름인 듯이 그러면 사장님 JTBC 이름이... 이름인 줄 알았어. 어, 저도요. 야, 사장님 이름이 그럼 JTBC야? 도태 먹은 줄 알았지. 야, 그럼 EBS는? EBS는 뭐, 언박싱이야. 근데 이게 뭐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EBS에 들어가는 거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런가? 그래, 제가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 질문해보세요. 해봐. 그래도 돼요? 네, 해봐요. 오케이. 그래도 돼요? 네, 해봐요. 오케이. 야, 박수야! 박수야! 괜찮아? 야, 박수야! 박수야! 괜찮아? 박수야! 내가 작았다, 네 팔! 괜찮아? 박수야! 야, 왜 죽었어? 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질문! 저는 방금 왜 넘어졌을까요? 네가? 예? 정답! 신동! 웃기려고! 어, 정답! 이야! 이것 봐, 야! 이렇게 해야지! 어, 정말 잘하시네요? 예! 좋았어. 너 웃기려고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EBS 올 수 있는 겁니다. 어, 알았어.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제가 뭐 실수로 이렇게 넘어진 줄 아셨어요? 알았어. 그럼 EBS에 대해서 나보다 펭수가 더 잘하니까 맞아요. 우리 펭수님이 우리 둘한테 한번 면접 시험을 한번 봐봐.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제 이름은? 어, 펭수! 정답! 펭수죠? 네, 네. 자, 펭수인데 무슨 펭에 무슨 수일까요? 한자예요? 한자입니다. 진짜로? 거짓말, 너 남극 사람이잖아. 한국 와서 정답! 정답! 펭귄 펭자에 물 숫자. 땡! 에이, 형 너무 단순하다. 자, 광희! 광희! 팽겨질 팽에 뭐야 이거? 바다올 수! 야, 뭐야 이거? 땡인 줄 알았다. 어, 맞잖아! 야, 이렇게 해야 예능이지! 야, 이렇게 해야 예능이잖아! 야. 아, 그냥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남극 팽에 빼어날 수입니다. 아, 빼어날 수! 예. 아, 남극에서 빼어났다고? 남극 팽자가 있어요?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여기 요즘 스타일인가 봐. 그래, 이게 요즘 스타일이야? 그런 것 같아. 응. 따라가야 돼? 방송하면서 헤드셋 안 빼고. 어, 이거 멋입니다, 이거. 그렇지. 좋은 브랜드네. 이거 저기 브랜드 김명중. 그 저 EBS 사장님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멋있다 사장님도 막말이 되는 거야? 붙인 거예요. 야, 님을 붙여야지. 왜요? 님이라고. 그러면은 유명한 사람들 부를 때 뭐 님 다 붙입니까? 그럼 다 위인이다. 그렇죠. 유명하신 분들 다 님을 붙이지. 세종도 형님 이렇게. 김명중은 지금 위인 아니에요? 아니, 맞네, 맞는 말이야. 응.